달기로 부탁이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이고. 제가 잠깐 그 단지대장 사장님하고 점심을 먹고 이렇게 뛰고 왔더니 제 자리에 엄마가 요 에로스를 툭 갖다 놓으셨어요. 왜 그랬나 봤더니 물을 먹이면서 얘를 이제 살짝 쳤나 보죠? 그랬더니 뿌리가 확 내려가지 않은 상태여서 얘가 여기 뿌리 여기가 훅 뽑혀갖고 보니까 흰 뿌리는 내려와 있어요.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어줘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들렸어. 그러니까 뿌리가 한번 이게 그냥 시원하게 쭉 내려가서 이렇게 탁 활착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부실한 거죠. 사실 마른 잎은 물 주기 전에 이렇게 띄고 그 다음에 물을 하루 이틀 딱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먹이는 것이 순서인데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심어줘야 되니까 제가 마른 잎을 지금 이렇게 뗍니다. 뭐 어떨 때는 굳이 안 떼도 되면 저 안 떼고도 심어요. 뭐 나중에 떼면 되는 거니까. 프리지다육 사장님은 항상 그러시거든요. 이거 나중에 떼도 돼. 근데 그러니까는 어떤 고정관념, 우리가 꼭 해야만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그런 것들을 좀 없애줬던 것 같아요. 고민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이렇게 딱 정해주는 그런 기준들이 좀 시원하게 있었던 거죠. 왜 안 나오노? 꽃대. 꽃대. 꽃대를 뽑아서. 마른 잎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. 아, 참, 요 다육의 이름은 에로스라고 하는 다육인데, 여러분들 에로스가 요게 어떤 다육이냐면 예전에 꽃나래 다육에서 판매를 했었던 다육입니다. 이거 꽃나래 다육에서 우리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구독자님께서 저에게 요 에로스를 그 당시에 선물로 사주셨어요. 우리 구독자님은 이제 혹시 제 영상 그쵸 딱 이 영상에서 딱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 잘 키우고 있다는 거 딱 알아주시면 딱 좋은데 제가 썸네일에다가 써야 되겠다. 그래야지 우리 구독자님이 지나가면서라도 보시고 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구나 다부떼기 그리고 아 아직도 잘 키우고 있구나 막 엄청실이 막 이렇게 얘가 덩치가 막 커져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았습니다. 자구도 많이 달았고요. 여기 우리 지금 여름에는 생존이 아 생존이 자 이렇게 이런 꽃대들은 사실 이렇게 물 주고 나서 뽑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. 꽃대도. 근데 제가 지금 뽑아대끼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얘를 어떻게 심을 거냐 하면은 여기에서 얘가 지금 제가 보니까 막 이렇게 그 건드리니까 자꾸 하얀색 실뿌리들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가네요. 뭐 어쩔 수 없죠. 지가 이렇게 훌렁 뽑혀가지고 이런 것을 여기다가 이제 다시 심어줘야 하니까 아 상공에서 엄마가 오늘 물을 줬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수돗물을 잘 줬다고 줬어요. 이 바닥 속에 젖었어요 안 젖었어요? 안 젖었죠. 근데 물을 줘서 얘가 물을 다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안 젖었잖아요 그쵸? 맞아요. 이게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제 좀 뿌리 좀 잘라보라고 한번 제가 이거는 아이고야 이제 막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좀 편안하게 부들부들한 흙으로 이렇게 좀 해봤어요. 제가 요 지금 기존에 있던 흙은 제가 예전에 배합을 했었던 흙이거든요. 아이고야!
뭐야 이거? 옳지. 색감이 좀 다르죠? 제 거 상토가 되게 거친 관엽식물 상토 같은 그런 상토가 한번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상토를 상 왜냐면 이제 분갈이를 용토를 제가 배합을 하기도 하니까 저는 이제 또 저 또 배합도 또 해보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산 용토가 되게 거칠었었거든요. 바크들이 막 많이 들어가 있고 막 이래갖고 아 얘를 어떡하나 근데 어떡해요 있는데 버리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까 흙이 색감이 좀 까뭇까뭇해요. 바크들이 좀 많다 보니까. 다시 이렇게 심어주고. 자, 여기서 여러분들 저 오히려 여기서 포인트는 뭘 보셔야 되냐면 얘를 지금 다시 분갈이 한 게 아니라 평면에서 관수를 해줬는데도 해준다고 해줬는데도 화분 안이 제대로 젖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이거를 참고를 하셔야 돼. 아, 수돗물을 그렇게 오며 가며 진짜 바닥에 줄줄 떨어지게 줬어도 화분 속이 푹 젖지 않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돼요. 이게 이런 경우에 분갈이를 할 때 그런 걸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. 특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나는 관수 해줬는데 그러면 흙이 어느 정도 젖었지? 하고 한 번씩 진짜 일부러 뽑아보면 되게 웃기지만 어쨌건 뽑아보면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께서 이게 딱 경험을 하면서 그때 아 내가 관수를 얼마만큼 좀 해줘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까지 정성스레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. 요렇게 에로스 어제다 뽑혀 나와가지고 오늘 다시 심어줬네요. 보니까 제가 6월달에 얘를 다시 심어주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네. 제가 6월달에 왜 뽑았을까? 야가 그때도 활짝 못해가지고 제가 한번 뽑았었겠죠? 그래서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 여러분들 다시 어떤 거요? 아 물을 줬는데도 화분이 저 정도밖에 안 젖어? 이게 여러분들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. 그래서 아 관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얼마나 내가 화분을 100% 젖게 물을 줘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만큼 물을 줘야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서 다육이를 물을 줄 때 관리를 하실 때에 이게 착오가 없어요. 분명히 나는 열심히 물을 줬는데 다육이는 물을 줘도 영 시원치가 않아. 그거는 필요한 만큼 끝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께서 꽃나래 다육에서 저 이렇게 만나가지고 만나서 아우 진짜 실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 하시면서 기념으로 사주신 선물인데 제가 이렇게 또 보여드려요. 잘 키우고 있습니다. 자구도 잘 내어주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쌍도였는데 저는 이번 시간 분갈이 여기에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